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스마트폰은 이제 다른 폼팩터로 넘어갈 때도 되었죠. 폴더블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가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안경처럼 착용하고 다니는 시대가 빠르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글래스 때문인데요. 최근 스마트글래스가 메타버스라는 양념과 만나 큰 파도로 밀려올 기세입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은 스마트글래스 시장을 두고 격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모바일 생태계가 메타버스로 전환되면서 스마트글래스가 새로운 폼팩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이런 전망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대중화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시장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어 향후 어떤 제품이 등장해 폭발적인 관심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IDC에 따르면 2019년 20만 대 수준이던 스마트글래스의 전 세계 판매량은 2024년 4,110만 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2021년 시장 규모는 1,485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시장 조사 기관인 글로벌 인포메이션도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스마트글래스 시장은 일렉트로닉스, 자동차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습니다. 최초의 스마트 글라스는 2012년 구글에서 처음 내놨습니다. 당시 불편한 사용감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대중화는 실패했습니다. 삼성이 폴더블폰을 대중화한 것과는 사뭇 달랐는데 이것이 최근 코시국 상황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여기에 빠른 5G 네트워크가 결합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중성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착용감 역시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 렌더링이 하나 둘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의 문턱만 낮아진다면 대중화의 걸림돌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서는 스마트 글라스가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스마트폰과 연결한 AR 글라스가 입체적인 게임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이제는 가상의 공간에서 영화관보다 더 큰 스크린으로 개봉 영화를 시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한 공간에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을 화상회의에 이용할 수 있고 드론 제어, 가상 키보드 등의 여러 용도로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요. 무엇보다 편리한 것이라면 스마트폰과는 달리 양손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야외에서는 선글라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는데요. 특히 운전자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초의 5G AR 글라스를 상용화한 LG U+는 올해 신제품 출시 없이 기존 기기에서 진화된 기능과 서비스로 판매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LG U+는 중국 스마트 글라스 스타트업 N리얼과 손잡고 2020년 8월 5G AR 글래스를 세계 최초로 첫 상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타이틀을 보유한 만큼 향후 차별화된 기술과 컨텐츠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애플은 이미 미래 먹거리로 내다보고 출시 준비에 돌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혼 아레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내년 4분기 애플이 AR 글래스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는 소니 OLED와 도수 조정 렌즈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며 아이폰 연동도 가능한데 문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한 499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출시는 2023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애플 글라스는 가격대만 저렴하다면 상당한 인기를 얻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 외 페이스북이 레이벤의 제조사인 룩소티카와 손잡고 레이벤 스토리를 공개한 상태인데요. AR 기능은 구현하지 못했지만 영상 촬영이나 음악 재생, 음성 통화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대중성이 가장 뛰어난 스마트 글래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99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향후 삼성이나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낼지 궁금증이 더해집니다.